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32강전 D구장에서 펼쳐지는 여섯 번째 게임, 오늘의 마지막 게임. 지금부터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아라 대 삼성 스톰즈 대 팀 아라의 경기. 먼저 팀 아라의 성공입니다. 팀 아라 타선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배수근, 2번 타자 배수희, 3번 타자 김성환, 4번 타자 오훈, 5번 타자 오영민, 6번 타자 탁용준, 7번 타자 한기성, 8번 타자 유병수, 9번 타자 이원중, 이상 9명으로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팀 아라 수비 선발 투수 오주원, 포수 조세웅, 1루수 최광수, 2루수 황재현, 3루수 송현섭, 쇼스탑 정재우, 좌익수 장진원, 중견수 김정곤, 우익수 이충현, 이상 9명으로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볼 카운트 원볼 원스트라이크. 타석에는 배수근. 오늘 해설 말씀에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김기열 코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팀 아래 1번 타자 배수근 선수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2번 타자 배수일. 형제인가요? 배수근, 배수일? 뭐 이름으로 봐서는 또 형제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형제가 한 팀에서 뛰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자, 최고 볼이고요. 자, 스톰즈의 이제 피처 이제 언더 피처인데 지금 던지는 걸 봐서는 굉장히 밸런스 좋아 보입니다. 제구도 좋고요. 자, 일단은 선두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 세웠고요. 2번 타자 배수일 선수. 아, 좋네. 자, 요즘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 보니까 언더 투수가 유독 많이 보이네요. 오늘 지금 제가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6게임째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지금 3팀 정도가 지금 선발 투수가 언더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4인 야구에서 지금 언더 투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전부 다 밑으로 던지는 투수들이 평균 이상의 제구력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잠깐 봤지만 스톰즈에 있는 언더 피처도 굉장히 제구가 좋아 보입니다. 아! 루킹 삼진! 좋은 건 가지고 6타자 연속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오주원 투수. 지금 던진 마지막에 던진 결정구 저 몸쪽으로 타고 들어오는 저 커브가 오늘 제구만 된다고 하면 티마라의 타자들도 오늘 좀 뭐라지 공격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하세요.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타석에는 3번 타자 김성환 선수. 좋아요. 스윙. 자, 오주원 투수 보기 드문 사회인 야구에서 보기 드문 언더 투수예요. 아까 봤던 유형들은 거의 사이드에 가까웠죠. 네. 아, 등번호도 김병현 선수의 49번을 달고 있네요. 좋네요. 자, 아까 등 뒤 타고 들어오는 커브가 이제 하나 나올 때가 됐는데 한번 볼까요? 자, 크게 벗어난 볼 바깥쪽으로 하나 일부러 고의적으로 좀 뺀 걸로 보이는데 자, 이번 구가 이제 결정구가 이제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맞죠? 던질 때 너무 왼쪽으로 좀 치우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홈대의 최희혁 코치에게 물어보면 잘 알 수 있겠네요. 쳤습니다. 그러나 삼루수가 자 지금도 삼루수. 제가 지금 그 여섯 번의 경기 동안 지금 매 경기에 항상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근데 또 이거 새롭게 여섯 번째 경기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타구가 뜨게 되면요 정면에서 내야에 높은 타구가 뜨게 되면 머리에 타구를 두시면 안 돼요. 시야 앞쪽에 타구를 두셔야 안전하게 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지 감사합니다. 지적하는 것보다 오늘 사실은 김기현 해설위원이 이 말씀을 지금 되게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많이 나왔어요 오늘. 오늘 저희가 이제 여섯 번째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매 게임마다 거의 한두 번씩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걸 알고 나면 굉장히 어깨 쪽 잡기가 쉬워요 생각보다. 쳤습니다. 1, 2관을 뚫는 울스 앞에 깔끔한 안타. 좋은 안타였죠. 자, 밑으로 던지는 유형의 투수들을 공략할 때는 지금 네. 타자가 공략한 대로 타석에 바짝 붙어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공을 결대로 툭 밀어치면 그냥 편안하게 안타 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셨죠?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친 타자 성함이 김성환. 김성환 타자님 맞아. 3번 타자인데 굉장히 좀 타격을 하실 줄 아는 분 같아요.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오훈. 아, 이분은 뭐 거의 예전에 오치아이라는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요. 볼까요? 제가 아는 선수 같은데요, 오훈 선수. 맞네요, 분이. 아는 분 굉장히 많은데요. 야구를 워낙 오래 해서요. 자, 주자 견제. 처음에 방망이 들고 있는 루틴이 거의 일본 선수들이 많이 갖고 있는 루틴을 비슷하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주자 뛰었고요. 1루로 송구. 2루를 훔쳐내는 김성환. 오은 선수가 그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원래는 굉장히 몸집이 지금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컸는데 네. 근데 홈런 타자예요. 홈런 굉장히 잘 치는 선수고 홈런 잘 치는 그 실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공이죠. 아, 이번에는 살짝 벗어났다는 판단. 좋은 공이네요. 그렇죠. 이 공 녹이셔야 됩니다. 2공이에요.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야, 유격수의 파인 플레이. 3아웃 공수교대 2대 말. 스톰즈의 공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또 쳤는데?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1회 초 팀 아라의 공격 득점 없이 끝났고요. 1회 말 삼성 스톰즈의 공격입니다. 삼성 스톰즈는 64강 경기에서 그 팀 이름이 예, 야구학당 S팀과 3대3 무승부였는데 추첨승으로 32강에 진출했고요. 팀 아라는 서울시립대를 6대1로 꺾고 32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오늘 스톰스의 선발 1번 타자 김정훈, 2번 타자 최광수, 3번 타자 장진호, 4번 타자 정재, 5번 타자 이충현, 6번 타자 송영섭, 7번 타자 박인복, 8번 타자 조세웅, 9번 타자 황재현입니다. 팀 아라 투수 이현중, 포수 타경주, 1루수 이원중, 2루수 배수일, 3루수 유병수, 유격수 김성환, 좌익수 한기성, 중견수 오훈, 우익수 오영민 이상 9명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을 달고 있는 팀 아라의 피처죠.
성함이 이현중 선수. 이현중 선수가 되겠는데 지금 유형을 보게 되면 약간 팔이 옆으로 벌어져 나오는 3쿼터 형의 투수인 것 같아요. 아까 몸풀 때 잠깐 봤는데 슬라이더, 그리고 변화구, 직구 이 세 가지 구종을 던지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구종이 많은데요? 네, 많고 지금 보니까 되게 잘 던지시는데요? 자, 오늘 6게임째 제가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보고 굉장히 좋은 투수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사회인으로서 직장을 가지고 취미로 야구를 하시는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좋은 그 공을 가지고 던지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오늘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 경기거든요. 네. 근데 이 팀하러 이 투수 굉장히 공 좋네요. 표정도 좋고 자, 이제 변화구를 어느 타이밍에 사용하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수 이현중. 타자는 김종권. 잘 참아냈습니다. 슬라이더 괜찮네요. 아, 슬라이더 하나 던졌고 자 이제 커브가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은 타이밍인데 어떤 구질의 커브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자, 커브볼을 던질 타이밍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직구 승부 스윙 삼진!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이현중 투수. 자, 오늘 마지막 게임도 팽팽한 투수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좋네요. 자, 2번 타자 최강수 선수. 팔의 각도를 약간 변화를 주는 유형의 투수네요. 약간 팔을 올렸다 내렸다 그 구질에 맞게 약간 변화를 주면서 던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쳤습니다만 좌익 선상을 벗어나는 파울. 자, 포수도 타격 준 포수인데 던지는 거 보니까 잘 던지는 거 네, 잘 던지네요. 오늘 좋은 포수를 많이 보네요. 역시 포수 출신이시라서 김기현 해설위원께서 자 오늘도 헛스윙! 자 지금 좋은 공이었고 일단은 오늘 경기 6경기 다 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포수를 이제 좋은 포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 다 이겼어요. 그리고 그런 팀들이 좀 더 짜임새 있는 야구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 좋아요. 지금 앉은 자도 좋고 스윙이 좋습니다. 자 약간 높다는 판단 볼 카운트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오늘 한 6게임째 얘기하니까 이제는 기계처럼 막 말이 나오네요. 차석에는 최강수 마운드인 이현주. 6.9 자 3볼까지 끌고 가는 최강수 타자. 지금 일단 직구 모먼트가 좋아서 타자들이 지금 정타를 지금 날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직구로 가감하게 가다가 결정구 하나 정도를 커브나 슬라이더를 보여주시는 건 어떤지. 자, 볼넷을 여기에서 내주고 맙니다. 최강수 걸어나가는 최강수 타자 이현중 볼넷을 허용하네요. 자, 제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볼넷은 이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태까지 경기 보시면서 득점 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첫 타자가 몸에 맞는 볼이라든지 고볼로 나갔을 때 그때 득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투수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스트라이크로 잡아가면서 슛하면 쳐봐라라는 식으로 한번 밀고 들어가시는 건 어떤지. 아 좋아요. 아, 좋은 걸 갖고 있어요. 슬라이더로 보이는데 좋습니다.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장진원 초구 스트라이크 꽂아놓은 투수 이현중. 일단은 투수가 변화구로 스트라이크를 이제 던질 수 있다는 거는 타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현재 흔들타법인 것 같은데요. 흔들타법이요? 주자 띄었고요. 오케이. 놓칠 뻔했어요. 유격수 잘 잡아줬습니다. 자, 지금 비록 캐처가 이제 송구가 좀 빗나가긴 했어도
어깨는 좋아 보이는데요? 팀 아라의 유격수 김성환 선수가 크게 빠지는 공을 다이빙하면서 잡아줬습니다. 좋은 플레이죠? 홍길타법을 가지고 있는 장진원 타자. 얼굴 얘기해서 죄송한데 야구를 좀 잘하게 생긴 또 얼굴을 가지신 분이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쳤습니다만. 자 오늘 제가 파울. 얼굴 얘기를 했던 분들은 전부 다 그 팀에서 오늘 활약을 하신 분들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에도 제가 이제 얼굴 얘기를 한번 했는데 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치실지. 자 투 스트라이크로 몰려 있는 상황. 다섯 개 장진원 마운드 이현중. 아 헛스윙 삼진. 중공이었어요. 결정구가 있네요. 가운데서 오다가 바깥쪽으로 싹 빠져나가는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투수입니다. 타석에는 4번 타자 정재우 선수. 근데 직구도 좋고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공에 또 스트라이크 들어올 수 있는 변화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겠네요. 발을 빼보는 이현중 투수.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예, 아웃. 3아웃 공수 교대. 저희는 2회 초 팀 아라의 공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 코치님 모셨습니다. 오! 오! 아, 어서 코치. 아, 안녕하세요.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뚝 떨어집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팀하라 2회 초 5번 타자 오영민 선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1회 초 1회 말 뭐 득점 없이 끝났는데 양팀 투수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네요. 아, 좋습니다. 지금 마지막 경기인데 수전이 네. 되는 양상으로 지금 보이고 타자가 못 쳤다고 하기보다는 네. 양팀의 투수들이 지금 잘 던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지금 우리 뭐야 팀하라의 지금 투수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네. 이분하고 또 스톰즈의 투수는 좀 유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살살 꽂혀서 맞춰 잡는 스타일인데. 쳤습니다. 3루수가 잡기 전에 파울 라인을 벗어납니다. 자, 그 몸쪽에서 안으로 타고 들어오는 좋은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자, 타석에는 오영민 선수. 오늘 첫 타석. 마운드엔 오주원. 항상 터치하다가 중요하다는 거를 이 전 게임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지켜봤거든요. 이 공이에요. 아, 이거 좋아. 자, 저 공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먼저 나오는 아웃 인 싱을 하게 되면 좋은 타구를 칠 수가 없어요. 자, 왼쪽 벽을 닫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싱을 해야 좋은 타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원볼 투 스트라이크로 타자가 몰려 있는 상황. 이제 결정구 나오겠죠? 아, 하나 버려주고 자, 크게 벗어나면서 투볼 투 스트라이크. 이제 몸쪽을 타고 들어오는 그 변화구가 좀 예상이 되는데.
3볼. 자, 배트는 나가지 않았다는 심판위원의 판정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중견수가 좌익, 우익수가 잡네요. 같은 편끼리 서로. 네, 지금 라이트가 처리해주는 공이 맞아요. 지금 오주환 투수가 시 웃고 있거든요. 센터 수비가 따라와서 너무 많이 달려오잖아요. 달려와서 잡기에는 좀 힘든 타구였죠. 자, 지금은 라이트가 잡아주는 타구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석에는 6번 타자 타경준 선수. 아이고, 초부터 잘 잡고 들어오네요. 이 좋은 투수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진짜 이 얘기도 지금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초구를 잡을 줄 아는 투수들이 보게 되면 타자를 끌고 갈 수 있는 헛스윙! 초구를 스트라이크 잡아다니까 다음 공을 유인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초구 카운트를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확실히 초구를 스트라이크를 잡고 들어가면 타자와의 수싸움에서 본인의 스타일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자, 투 스트라이크. 파울. 이건 좀 빠른 타이밍에 결정구를 좀 넣어본 것 같아요.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려있는 6번 타자 타경준. 타자는 지금 바짝 붙어서 바깥쪽을 노리고 있는데 피처는 그 붙어있는 타자의 몸쪽을 타고 들어오는 변화구를 던질 줄 안다는 게 자,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쳤습니다. 높이 뜬 공. 그러나 뒷꿈을 넘어가는 파울. 일단 제구가 좋네요. 매번 마지막 게임 때는 참 조용하네요. 쳤습니다! 좌익 수박면! 센터가! 다이빙 했지만 놓쳤고요. 자, 좌익수가 재빨리 잡아서 2루로 타자주자 가지만 2루에 여유있게 선착합니다. 2루타 치고 나가는 타경준 선수. 아, 좋은 타구였습니다. 자, 중견수가 멋지게 잘 따라갔는데 네, 다이빙을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좌익수가 또 커버를 잘해줬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자, 2루타 치고 나간 타경준. 자이수가 커브도 좋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중구 플레이까지. 네, 타석엔 7번 타자 한기성. 초구 건드렸지만 파울. 좋습니다. 지금 투수가 제구가 좋아요. 그래서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잡아오는 공을 타자는 어느 정도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 같은 거 안 치게 되면 아까도 계속 보셨지만 또 불리한 상황으로 가요. 변화가 좋은 투수다 보니까. 타자 몸에 맞았네요, 공이. 아프겠는데요. 짝 소리가 났거든요, 지금. 엄청 아파요. 또 야구공이 단단하다 보니까. 안 다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루주자 그래도 뭐 괜찮다고 하고 씩씩하게 다시 플레이하네요. 타석에는 7번 타자 한기성. 쳤습니다만 우익수가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루주자 3루 돌았습니다만 파울이네요.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이 센터 카메라 분한테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다고 얘기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짝 당기니까 제가 화면만 보고 있어서 공이 파울인지 아닌지도 지금 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파울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려있는 헛스윙 삼진! 좀 넘지네요. 자, 삼진으로 물러나는 한기성 선수. 지금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을 잡은 이 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구만 된다면 정말 치기 까다로운 공이 아닙니다. 자, 다석에는 8번 타자 유병수 선수. 자, 도초구 스트라이크 잡으러 들어오겠죠. 일단 노려야 됩니다. 물어봐. 아, 그러네요. 근데 저 볼이 이렇게 솟구치니까 언더 투수들 볼이 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타구 밑에서부터 올라오다가 뚝 떨어지니까 그쵸. 타이밍 잡기가 힘들죠. 이런 타구는 사실 좀 앞쪽에서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선수 시절에 이제 그런 식으로 쳐야 된다라고 이제 조언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타자의 고유의 이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뒤에서 쳐도 그거를 충분히 잘 쳐내는 타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한번 쳐보면서 쳐는 게 중요하겠죠. 네, 김기열 해설위원은 타자 스타일대로 쳐도 된다. 어제 지난주 다른 해설위원들이랑 말을 좀 다르게 했어.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요, 스타일이. 그렇죠. 예. 뭐가 정답이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발 한 번 빼고는 오주원 투수.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정반대인 스타일을 가지면서도 잘 치는 선수 분명히 있거든요. 결국엔 경험이에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것도 네.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자, 쳤습니다! 좌익선상 그물을 바로 때리는 파울. 아, 근데 몸쪽으로 들어오는 공이었는데 싱이 나가는 궤적이 굉장히 좋네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날카롭네요. 네. 유병수 선수. 저 공을 헤드가 먼저 나오면서 이렇게 덮게 되면 저렇게 좋은 타구, 질 좋은 타구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타자 같은 경우에는 몸쪽으로 말려드는 타구를 인아웃싱이라고 하죠. 손목이 네. 나오면서 헤드를 뒤에 남겨놓고 때리는 그런 식으로 할 줄 아는 타자입니다. 쳤습니다. 3루수. 그러나 그 전에 파울 라인을 벗어납니다. 아, 계속해서 타구를 본인이 받쳐놓고 잘 때리네요. 네. 유병수 선수. 끈질기죠. 자, 투 스트라이크 투 볼. 아, 멈췄어요. 뺀 멈췄어요. 둥둥 들어왔는데 아, 타자가 잘 참는 것 같아요. 야, 회심의 투구를 냈던 오주원 투수. 자, 본인도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죠? 아, 이걸 참아? 이런 표정을 지금 지었고요. 잘 던졌어요. 네. 좌석의 한 유병수 마운드에 오주원 풀 카운트. 아!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아, 좌익수 파인 플레이. 3아웃 봉수 교대. 저희는 2회 말 삼성 스톰즈의 공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포수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을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냐고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를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안타. 어, 근데 또 쳤는데.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비출발 32강전 D구장에서 펼쳐지는 여섯 번째 마지막 게임, 삼성 스톤스 대 팀 아라 대 삼성 스톰스의 경기를 실황 중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2회 말 삼성 스톰스의 공격. 자, 팽팽한 투수전 양상으로 지금 게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1회 2회 초 공격에 좋은 타구를 마지막에 날렸잖아요. 날렸는데도 좋은 수비로 인해서 지금 득점이 양 팀이 다 없는 그런 상황인데, 좌익수 장진원 선수가 전력 질주를 하면서 잡아냈고요. 그렇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타석에 5번 타자 이충현 선수 초구샵으로 들어오겠죠. 아, 약간 높게 팔이 좀 올리네요. 다시 형성이 됐습니다. 자, 아까 김기열 해설위원께서 양팀 선발 투수가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현중 투수는 이제 직접 승부를 거는 스타일인 것 같고, 좀 이렇게 속된 말로 그냥 내려박는 스타일이죠. 오주원 투수는 살살 꼬시면서 퍼스윙을 유도하는 그런 스타일의 좀 다른 유형이죠. 이 투수는 지금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냥 꽂아놓네요. 그렇죠. 박아버린 스타일이라고 하죠. 이거 충분히 박아도 될 정도의 그런 회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흘러나가는 변화구를 지금 위에서 떨어지는 걸 지금 안 보여줬는데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아까 문풀 때 봤거든요. 이 변화구. 야, 변화구 좋네요. 로킹 삼진. 좋은 걸 가지고 있네요. 삼진으로 이충현을 돌려 세우는 투수 이현중입니다. 타석에는 6번 타자 송영섭 선수입니다. 지금 양 팀의 투수가 제구가 좋습니다. 이런 투수들을 상대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금 공격에 임하셔야 유리해요. 자, 변화구 쪽으로 커브를 던져봤던 이현중 투수. 변화구 굉장히 크죠. 카운터를 이제 불리하게 가져가시면 저 변화구가 좋은 투수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불리하지 않을까. 타석에는 송영섭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아웃. 수비 좋네요. 자, 2루수 땅볼로 물러나는 6번 타자 송영섭. 아, 투수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투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피칭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박인복 선수. 아, 좀 좋은 볼이었는데. 네, 약간 예, 약간 높게 영상. 잘 던지는 투수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약간 수비를 한다는 느낌보다도 던지면서 공격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투수들이 정말 승부를 그렇죠. 걸어오는. 지금 이 투수 보게 되면 들어가잖아요. 네. 약간 수비를 하는 느낌보다는 내가 공격을 하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투수가 정말 좋은 투수가 아닌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승부를 걸어가고 있는 이현중 투수입니다. 야구 잘하게 생겼네요. 오늘 얼굴 얘기 많이 하네요. 근데 보게 되면 파울 포수 앞에 떨어졌고요. 천천히 일루로 일루 아웃. 3아웃 공수교대. 저희는 3회 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팽팽한 투수전 0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마라의 3회 초 공격 9번 타자 이원중 선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방금 광고에서 나왔는데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6명의 코치 중에서 왜 혼자 야구를 안 한 사진이 올라가 있네요. 올려야 되겠네요, 이제. 아까 지금 이 얘기 세 번째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 경기는 이분들만 보시니까 네. 계속 새로운 경기처럼 중계를 하는 거. 그렇게 따지면 왜 처음에 아까 본인 소개 계속 해달라고 징징 짜셨어요? 그렇죠. 자, 앞으로 그냥 저 제가 이제 플레이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아니, 그게 궁금했어요. 본인만 되게 거만하게. 자, 9번 타자 이원중 오늘 첫 타석입니다. 아, 좋은 볼이네요. 공격해야 됩니다. 제구가 없는 투수가 아니에요. 네, 노리고 쳐야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투수. 잘 살펴본 결과 카운트를 네. 잡으러 들어온 투는 거의 지금 직구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네. 그 공을 노려서 들어오는 공은 보지 않고 네.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보는 게 어떤가. 자, 타석에 9번 타자 이원중 오늘 첫 타석이고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아웃. 자, 군더더기가 없는데요 오늘. 그렇죠. 게임 좋은데요. 수비도 좋고 피칭도 좋고 뭐 짜임새가 있는 두 팀이 만나서 지금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타석에는 1번 타자 배수훈 선수 첫 타석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5차 초구 잡으러 들어오겠죠. 쳤습니다. 우익수 자리 잡았고. 그렇죠. 우익수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나는 배수근 선수.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지금 경기 진행된 지 한 40분 정도 지난 거 같은데 지금 벌써 이제 3회에 빠른 게 아닌가요? 빠르죠. 지금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배수일 오늘 첫 타석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두 번째 타석입니다. 또 카운트 잘못 들어오겠죠? 자, 이번에는 벗어나는 볼. 자, 이게 투수가 상당히 템포가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른 템포를 가지고 있는 투수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네, 그건 포수일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포수일 때도 있고 수비할 때도 있고 일단 네. 투수가 너무 질질 끌고 볼질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흐름이 끊겨. 그리고 이 뭐라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투수가 좀 빠른 템포로 스트라이크를 빡빡 넣어주면서 그냥 맞춰 잡는 스타일로 그냥 질러주시면 수비들이 좋은 수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피칭을 할 거예요. 오늘 사실은 양팀 투수들이 양팀 다 템포가 빠른데 네. 지금 3회 초인데 양팀 통틀어서 안타가 하나밖에 없어요. 볼넷 하나, 안타 하나. 팽팽한 투수전 양상을 띠고 있는 팀 아라와 삼성 스톰스의 마지막 32강 경기입니다. 이게 투수 혼자 야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투수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또 수비들이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아,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허용하고 있는 오주원 선수. 오늘 몸에 맞는 볼 다음에 거의 웬만한 투수들이 지금 실점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눈앞에서 봤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몸에 맞는 볼 이후에 어떻게 이닝을 막아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김성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 안타를 치고 나갔던 김성환. 역시 초구를 스트라이크로 꽂아넣는 오주원 선수. 잘 던지죠? 좋은데요? 굉장히 공격적인 피칭. 자, 주자 뛰었고요. 자, 이미 주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를 두고 있는 3번 타자 김성환. 자, 지금 이제 히팅 찬스인데요.
아, 몸쪽. 이상하게 몸쪽을 또 던지네. 과감한데요? 두 볼, 원 스트라이크. 아, 이거죠. 아, 놓쳤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중계석에서 봤을 때는 네. 좀 어떻게 보면 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지만 막상 타석에서 보면 몸을 타고 들어오는 공이어가지고 배트가 또 생각보다 잘 나가지 않습니다. 좋은 공이죠, 결국에는. 이 공. 흘러가는 공과 타고 들어오는 공. 자, 3볼, 2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3번 타자 김성환입니다. 확실히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투수입니다. 자, 아, 오늘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는 김성환. 재밌어지겠는데요. 주자는 뛰었고요. 쳤습니다. 좌익수가 너무 뒤에 있었네요. 그 사이 3루 2루 주자는 홈인. 선취점을 먼저 뽑고 있는 팀하라. 김성환 선수의 1타점 적시타. 자, 좌익수가 너무 뒤에서 수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투수가 승부를 굉장히 잘했죠. 잘했는데 그거를 이제 타자 입장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손목을 임팩트까지 주문해서 좀 행운의 안타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오은 선수. 살이 너무 빠져서 제가 못 알아봤는데 오은 선수 맞네요. 자, 주자 뛰었고요. 주자 같은 분도 되셨네요. 몸쪽으로 떨어지는 공을 가지고 있고 몸을 타고 들어오는 커브와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슬라이더. 자, 첫, 다 갖추고 있네. 오은 선수 첫 타석에서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고 오늘 두 번째 타석 다시 스코어링 쳤습니다. 3루간을 꿰뚫는 좌익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홈인. 한 점 더 추가하는 팀하라. 오은 선수의 좌익수 앞에 1타점 적시타. 타자가 잘 쳤네요. 김성환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2점 더 추가하고 있는 삼성 스톰, 아, 팀 아라입니다. 괜히 4번 타자가 아니네요. 야, 오은 선수 예전에 그 조금 지금보다 살이 더 붙어 있었을 때는 정말 완벽한 슬러거 타자였었거든요. 자, 타석에 5번 타자 오영민 선수 오늘 우익스 플라이로 첫 타석 물러났고 두 번째 타석. 견제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지금 초구에 뛰거든요, 선수들이. 자, 역시 1루 주자 뛰었고 공 놓치면서 오은 선수는 2루까지 선착합니다. 다리 한번 빼가지고 한 번만 해도 네네네.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너를 의식하고 있다라고 진짜 말 그대로 견제 말 그대로 네. 견제 한 번을 한번 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묶어놓는 효과죠. 그렇죠. 예.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오영민, 마운드엔 오주원. 이 실점 먼저 점수를 뽑아내고 있는 팀하라입니다. 아, 몸쪽. 자 1루 더 가운데서 맞아야지 얘기가 나왔어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것도 좋은데 괜히 또 몸으로 막으시다. 암가드에 맞아야지. 암가드 맞으려면. 근데 그게 뭐 쉽나요? 마치 암가드다가 쳤습니다. 아, 좌익 좌중간을 가르는 안타. 공은 펜스까지 굴러갑니다. 2루 주자는 여유 있게 홈인. 타자 주자는 아 3루까지 가나요? 3루에서 세이브. 3루타를 터뜨리는 오영민 선수. 야, 발이 상당히 빨랐어요. 야, 거침없이 2루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그냥 돌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루가 좋은 선수들은 저 1루 베이스를 밟고 저 중간 지역, 2루 베이스 밟기 중간 지역에 벌써 자기 뛰겠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타임을 걸고 마운드를 방문하는 스톰스의 감독. 교체는 아닌 것 같고요. 박재상 감독님이시네요. 한번 흐름을 끊기 위해서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박재상 감독 노련하게 한번 끊고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투수는 지금 너무 잘 던지고 있는 것 같고. 자, 3루타를 터뜨린 오영민 선수. 타석에는 6번 타자 타경준. 팀하라의 선수들이
좀 방망이를 잘 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잘 치네요. 아, 중공이야. 정말 뚝 떨어지는 변화군요. 저는 못 칠 것 같아요, 타석에서. 자, 오늘 2루타를 기록하고 있는 타경준 두 번째 타석. 자, 높이 백넷을 향해 날아가는 파울. 잘 봤죠? 잘 봤는데 조금 타이밍이 조금 빠른 게 아닌가 지금. 자, 일단은 투수 오주원 선수 조금 진정을 하고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 아웃 이후에 지금 점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투 아웃까지 잘 잡아놓고 아까 김기열 해설위원의 예상처럼 몸에 맞는 볼을 맞은 이후에 연속 3안타를 맞으면서 점수는 3-0. 타석에는 6번 타자 타경준. 자, 높이 뜬 공 호수. 아, 놓쳤어요. 자, 3루 주자는 왜 스타트를 안 걸었죠? 투아웃이었는데. 예. 3루 주자는 지금 3루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 한 점 더 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약간 아니한 플레이였어요. 자, 지금 포수 아니, 머리 위로 뜨는 플레이였는데 지금 저런 플라이 같은 경우는 뒤통수. 뒤통수에 두고 도루셔서 잡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3루주자 우영민 선수 어차피 1루츠 더 가우시니까 뛰어 들어와서 그냥 1루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착각한 게 아닐까. 아, 아웃 카운트를 착각했나 보군요. 아, 그렇군요. 자, 포구 슈책으로 출루한 6번 타자 타경준 도루 뛰었고요. 근데 아까 같이 이렇게 뛰는 그 타구는 네, 연습을 하지 않으면 솔직히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선수 생활할 때 펑고라고 하죠. 펑고가 끝나고 나면 캐쳐만 따로 저 훈련을 따로 하거든요. 굉장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도. 쳤습니다. 날카로운. 아, 3루수 걷어냈어요. 1루로 네, 길게 아웃. 3아웃 공수교대. 저희는 3회 말 삼성스톤즈의 반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팀 아라가 3회 초 대거 3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0의 균형은 깨졌습니다. 삼성 스톰즈의 3회 말. 자, 공격에서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 팀 아라는 무실점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타수는 8번 타자 조세웅 선수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아, 오늘 마지막 경기 템포가 상당히 빠르네요. 네, 좋네요. 근데 또 우리가 지금 6게임 오늘 진행하고 있는데 항상 득점 나는 상황을 보게 되면 네, 몸에 맞는 볼 이후에는 거의 다 득점이었죠. 네. 근데 아까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몸에 맞는 잘 던지고 있다가 몸에 맞는 그 상황 이후에 또 득점을 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좋은 볼을 계속 뿌려주고 있는 이현중 투수입니다. 아마 지금 타자들이 3점이라는 점수를 내줬기 때문에 더 신이 나서 앞으로 더 잘 던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원체 구위가 좋아요 지금.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조세웅 오늘 첫 타석입니다. 자, 몸을 맞추면 안 돼요. 자, 초구 카운트 계속 잡고 들어간다 김기열 해설위원 말씀하셨는데 초구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잡겠죠. 아, 그러네요.
여지 없네요. 견학으로 잡네요 이번에. 근데 뭐 초구를 변화하고 짚고 뭐 가리지 않고 잡는다면 이 투수 진짜 공략하기 굉장히 힘든 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만드네요. 자, 마운드의 이현중, 김기열 해설위원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자, 높은 볼에 방망이는 나가지 않았고요. 원볼 원스트라이크. 타자 조세웅. 빠지는 볼. 슬라이더로 보이는데 좋네요. 투볼 원스트라이크. 본인 생각하겠죠. 자기 공을 믿고 스트라이크 들어갈 겁니다. 쳤습니다만 우측 그물을 아예 넘어가는 파울 볼입니다. 이현중 투수. 아, 볼이 좋네요.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야구 잘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슬라이드.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길게 짧게 아웃. 원아웃 잡는 이현중 투수. 자, 조세웅 타자가 조금 성급 했다기보단 투스트라이크까지 몰려있으니까 어차피 그렇죠. 배트는 나갔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지금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투수예요. 지금 변화구도 지금 스트라이크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그것도 제구력도 되고 아니 그리고 마운드 위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자, 9번 타자 황재현 선수. 오랜만에 초구 또 볼로 던지네요. 지금 이현중 선수는 볼넷 하나 외에는 1루 베이스를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노이트 롤런인가요 지금? 네. 1회에 볼넷 하나 외에는 노이트 롤런을 기록하고 있는 이현중 투수. 자, 타석에는 9번 타자 황재현 선수. 아, 투볼에서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네요. 타자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겠는데요. 정말 좋은 투수네요 이현중 선수.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아웃. 3아웃 2아웃 3아웃이었어 였으면 좋겠네요. 아, 제가 뭐 아까도 말씀 김기열 해설위원 말씀하셨지만 6게임째라서 헷갈립니다. 자, 투아웃 잡아놓고 타석에는 1번 타자 김종곤 선수. 오늘 지금 이번 주에 제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하루 동안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초구부터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잡아가는 이현중 선수. 변함없죠. 자, 타석에는 김종건 첫 타석 삼진으로 물러났고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이걸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하루에 12시간씩 이렇게 중계를 하셔야 되는데 안 힘드세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셔야죠. 하라면 해야죠. 아, 변하고 아, 약간 낮게 영성이 됐다는 심판위원의 판단. 야, 좋은 볼이네요. 좋은 볼. 이 투수 보니까 자비가 없는 투수예요, 이 투수. 자, 삼진을 잡으러 들어가네요, 이 선수. 그렇죠. 이현중 투수 정말 대단하네요. 네. 뭐 자기 공에 아니,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투수 같아요. 마운드에서 너무 여유가 넘쳐서. 네. 반면 타석에 김종건 선수 약간 상기된 듯한 표정. 머리 아프죠. 변화구도 좋고 직구도 좋으니까. 자, 속지 않는 김종건. 투볼 투스트라이크. 마무리 하려고 하겠죠?
한번 빠지는 볼. 풀 카운트까지 갑니다. 자, 투수 이현종. 지금 제가 기록을 쳤습니다만 파울. 인천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야구 명문 인천고 출신이라서 84년생 이현중. 볼이 워낙 좋아서 생비출이라면은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자, 볼넷 출루 허용하는 이현중 선수. 오늘 두 번째 볼넷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도 조금 빠지긴 했는데. 네. 네, 좋은 공으로 보여주고. 어우, 뺏 잘 참은 거죠? 김종건 선수가. 나가다 멈췄어요. 자, 색 2루수 위치를 조정해 주는 포수 타경준 선수. 디테일이 살아 있는 그런 팀입니다. 초구 여지없이 스트라이크. 이제 빠르네요. 견제 동작도 상당히 빠른 견제 동작을 가지고 있는 이현중 투수입니다. 타석인 2번 타자 최강수 선수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출루했습니다. 자, 주자 뛰었고요. 파울. 자, 비선수 출신으로서 사회인이잖아요. 사회인으로서 이 정도의 공을 던지기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보통의 노력으로 이 정도의 경지에 올랐다고 보기는 힘들고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시고 야구에 관심이 많은 분이고 폼도 자기만의 루틴이 있네요. 멋을 좀 부릴 줄도 아시고. 자, 계속 가로전. 아니, 구질이 얼마나 되길래 저렇게 가로지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큰 그림으로 지금 뭐 커브, 슬라이더, 뭐 직구라고 얘기하지만 저 안에 또 디테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투심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투심, 포심이 또 이 마지막에 휘는 게 약간씩 틀리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자 뛰었고요. 2루 송구, 아우 송구 좋네요. 타경준 포수. 약간 좀 늦게 뺐어요. 그렇죠, 이거 네. 예측을 좀 늦게 한 게 아닌가. 네, 바로 빼서 던졌다면은 승부가 됐겠는데요. 자,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겁니다. 자, 승부 들어가겠죠. 두 볼 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1루수 잡아서 직접 베이스 커버 아웃. 쓰려 공수 교대. 저희는 4회 초 팀 아라의 공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오,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이 때문에 또 뚝 떨어집니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32강 경기 D구장에서 펼쳐지는 여섯 번째 마지막 게임 실황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4회 초 팀 아라의 공격부터 시작합니다. 투수가 바뀌었어요. 오주원 선수가 내려가고 박재상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좀 왼손잡이 투수인 것 같은데. 네. 사회인 야구에서 좀 드문 좌완 선발. 우주원 선수 잘 던져줬는데 3회에 이제 점수를 좀 주고 교체가 됐어요. 네. 뭐 21번을 그 다음 투수 올린 거 보면 이 투수도 어느 정도 제구력은 갖춘 투수로 보여집니다. 역시 좌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공 궤적이네요. 독특한 폼을 가지고 있는데 참 사회인 야구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운동을 할 때 갖고 있던 편견을 좀 깨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독특하고 자기만의. 아, 잘 받아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자, 유병수 선수 받아놓고 치네요. 팀 아라의 그 팀 타선이 방망이 자체를 잘 치네요. 딱 자기 공으로 잡아놓고 때릴 줄 아는 타자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타석에는 9번 타자 이원중. 야, 9번 타자가 이 정도면 타석이 있는 많은 분이 9번 타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쳤던 분이 8번 타자면 도대체 예. 상위 타선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방망이를 잘 친다는 얘기일까요? 자, 지금 던지시는 이 투수분은 이제 피칭이 들어갈 때 약간 중심이 위로 뜨는 독특한 느낌을 갖고 계신데. 그렇군요. 뭐 저는 뭐 고치라는 얘기보다도 좋은 자기만의 좀 개성을 가지고 던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자, 높게 좌익수가 그러나 어리죠? 파울.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박재상 선수가 구질이 일단 구속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서 타자들이 티마라 타자들이 그냥 받쳐놓고 계속 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받쳐놓고 쳤는데 3루수 잡아서 1루로 1루 아웃. 약간 던질 때 보게 되면 중심이 위로 뜨면서 팔스윙이 또 짧아지는 그런 독특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던지면 아무래도 체중을 실어서 강압부를 던지기에는 좀 힘들겠죠. 3루수 송영섭 선수의 좋은 플레이. 타석에는 1번 타자 배수근 선수. 오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하지만 뭐 자기만의 개성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커브도 뭐 제구가 일단 되니까. 네. 뭔가 또 너무 뭐 강압볼을 던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만의 개성 갖고 야구를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 좋아요. 타자가 바뀌었군요. 배수근 선수, 배수근 선수가 아니라 13번인데 아직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타석이고요. 13번으로 타자가 바뀐 상태입니다. 자, 쳤고요. 좌익수가 놓쳤어요. 아, 얼굴에 맞았는데요. 자,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홈인 한 점 더 추가하는 티마라. 얼굴에 맞은 걸로. 네, 얼굴에 맞은 것 같아요. 자, 13번 선수. 자, 제가 지금 성함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대타였나요? 왜 기록실에 얘기를 안 해줬죠?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배수인. 초구 볼. 수비를 믿고 지금 타구들이 정말 뭐 잘 맞아 나가는 타구들을 많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 볼 믿고 스트라이크 들어가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네. 볼넷인가요? 볼넷이네요.
뒤에서 힘을 모으는 동작까지는 참 좋으신데 이 체중을 앞으로 좀 끌고 나와서 공 끝에 내 체중을 좀 싣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부위에 공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말하자면 네. 근데 지금도 뭐 충분히 좋은 개성을 가지고 지고 계시기 때문에 쳤습니다. 좌익선상을 펜스까지 굴리는 안타를 치는 배수일 선수. 1루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홈인 한 점 더 추가하는 팀하라. 잘 치네요. 김성환 타자였군요. 볼넷으로 출루를 했고 배수일 볼넷으로 출루를 했고 3번 타자 김성환 2루타 좌익선상 2루타로 타석에는 4번 타자 오훈. 자, 두 점 더 추가했죠? 김하라. 그렇죠? 급하지 않게 스트라이크로 들어오는 공을 다 네. 벽을 닫아놓고 잡아놓고 때린다고 하거든요. 잡아놓고 때리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누가 지금 누르겠죠? 자, 도루를 해서 3루까지 진출한 김성환 주자. 다섯의 5훈. 자,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아, 공 놓쳤어요. 그 사이 3루 주자는 홈인 한 점 더 추가하는 팀하라. 자, 바운드를 1루수가 처리를 못하면서 타자 주자 5훈 1루에 진루를 합니다. 오늘 6게임 하면서 좋은 팀들 많이 보이네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야구는 투수노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좋습니다만 이루수가 우익수가 아무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1루주자 이제 2루로. 자, 1루주자 5훈은 일단 뛰지는 못하고 있다가 공 놓치는 걸 보고 나갔고요. 그렇죠. 자, 오늘 경기들을 지켜보니까 내야에 높게 뜬 타구를 처리하시는데 많이 애를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수비하는 것처럼 뒷걸음질 치시게 되면 시야가 많이 흔들려가지고 공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지금 말로들 뭐 다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나라 또 뛰어가듯이 뒤로 돌아서 타구를 보면서 글러브를 옆구리에 끼고 타구가 떨어지면 주자 뛰었습니다. 쳤고요. 좌익수 유격수가 잡아냅니다. 자, 2루 주자 백업 못하면서 2루에서도 포스아웃 시키는 삼성 스톰스. 순식간에 아웃카운트 두 개를 추가하면서 4회 초 팀하라의 공격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4회 말 삼성 스톰스의 공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3번 아까 됐다라고 그래. 지면 1번만 지면 다 자리야.
중간판 바로 왼쪽에 왼쪽에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5회 초 4회 말이군요. 4회 말이죠. 아우 정신없네. 4회 말 삼성 스톰스의 공격. 자, 이현중 투수 어마무시하네요. 볼넷 두 개 반을 내주고 누구 들어온 경기하고 있죠 지금? 네. 타석에는 3번 타자 장진원 선수. 자, 지금 스코어가 7-0까지 벌어졌는데 스톰즈 선수들도 지금 너무 포기하지 않고 빨리 이제 주자를 한 명 한 명씩 모아서 따라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네, 한 점 한 점 쫓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현중 선수 부위가 너무 압도적이라서 지금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여유도 있고 자 본인이 부진이 상당히 많다는 걸 가르치면서 3볼까지 몰리네요. 60을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가 걸때수록 지금 자기가 노이트 노인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의식을 하면 안 되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너무 어렵게 가는데요. 그런가요? 그냥 가운데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들어가야죠. 자, 포수 타경준 선수 억지로 끌어내리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프레이밍이라는 거는 네. 볼을 스트라이크를 볼로 만들지 않는 것이지 네.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든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볼넷을 허용하는 이현중 투수 욕심을 좀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노이트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를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피칭으로 보여줘요. 자, 볼넷으로 1루에 나가는 3번 타자 장진원 선수. 타석엔 4번 타자 정재우. 들어가야죠. 하던 대로 안 맞으려면 안 됩니다. 들어가야죠. 아, 높게 영성 제구가 약간 흔들리는 건가요? 좀 약간 지금 예. 흔들리는 걸로 보이는데 그동안 잘 던져왔기 때문에 또 금방 또 잡지 않을까. 팔이 좀 올라갔어요. 견제! 더욱 빠른 견제.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정재우 선수. 자, 리드 길어요. 자, 견제도 좋은데요. 맞죠. 쳤습니다. 중견수 자리를 파인 플레이. 정말 좋은 수비 나왔네요. 자, 이걸 또 1루 주자 그 장진원 선수는 오버런 안 하고 네. 떨어지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주자도 잘해줬고 타자도 잘 쳤고 중견수도 잘 잡았고. 그렇죠? 자, 중견수 오훈 선수 수비 저 정도 하는 선수예요, 저 선수.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정말 머리로 중견수 머리로 날아가는 굉장히 까다로운 타구인데 네. 잘 따라가고. 아니, 오훈 선수가 그 외야 수비는 굉장히 잘해요. 제가 여러 번 경기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외야 수비는 정말 정평이 나 있는 선수입니다. 저분 같은 경우는 수비를 할 줄 아는 분으로 보여요. 그냥 수비를 견제구! 견제구! 아웃인가요? 몰라요. 못 봤습니다. 저는 세이브, 세이브 선언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외야에서 수비를 못 하시는 분 특징이 뭐냐면 글러브를 네. 들고 뛰어요. 들고 잡을 것 같이 하면서 뛰다 보면 자꾸 0점이 흔들려갖고 빠르게 따라가지도 못하고 잡는 데 힘들죠. 근데 저렇게 오은 선수처럼 이렇게 캐치를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글러브를 옆구리에 딱 끼고 공을 따라가죠. 따라가고 포구하는 순간에 쭉 뻗어가지고 타이밍을 제하고 잡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비 잘하네요.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공이 좀 높아졌어요.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이충현 선수. 오늘 삼진으로
하나 기록하는데 자, 두 번째 타석인데요. 아, 투수가 조금 힘이 좀 들어가고 있는 거 보입니다. 아, 포수가 한번 타임을 걸고 올라가줘도 될 것 같은데요. 쳤습니다. 우익수, 아, 1루수 미끄러졌고요. 1루수가, 아, 1루수가 지금 위치는 잡았는데 미끄러졌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포기하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굿플레이였어요. 사회인 분들이 저렇게 빵 떠있는 내야에 높게 뚱 타구를 처리하기 굉장히 좀 까다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프로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비는 굉장히 잘하지만 뭐 예전에 누구죠? 김선빈 선수인가? 그 선수 기아에 있던 그 선수 같은 경우에도 높은 볼 플라이 굉장히 아 네네네네 플라이 볼에 약한 모습을 보였었죠. 아, 플라이라고도 이번에는 안 잡으시네요. 자, 헛스윙 크게 헛치는 6번 타자 송영섭 선수. 자, 좋은 수비를 보여준 견제. 견제 동작도 상당히 좋네요. 팀마라의 1루수 이원중 선수. 앞으로 또 꾸준히 지켜봐야 될 선수로 보입니다. 아, 지금 공격했어요. 백넷을 맞추는 파울. 지금 오늘 6경기 같이 보셨는데 눈에 들어온 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아는 선수들도 많고 저는 이제 이런 경기를 워낙 많이 봐서 뭐 그러니까 우리 김기열 코치님은 이제 해외 오랫동안 계시다 오셔서 우리 사회인 야구 수준을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예 노이트 노루를 지켜나가고 있는 이현중 선수. 저희는 5회 초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요.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5가 4. 5가 4. 4 아웃이죠. 그리고 여기 그리고 한 명 돼. 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팀 마라의 5회 초 공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대 0인데 일단 팀 16번 아라는 한 점만 더 내면 일단은 홀드 규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팀 아라는 무조건 뭐 점수를 더 내려고 할 테고 삼성 스톰스는 점수를 안 내주려고 하겠죠. 자, 지금 선수 교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리가 되는 대로 교체된 상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타죠. 7번 타자 황기선 선수가 빠지고 손양빈 선수라고 합니다. 첫 타석 티마라의 팀을 보니까 아까 대기자 명단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네. 돌아섰네요. 등번호가 몇 번인가요? 지금 타자 82번이죠. 82번. 됐어요? 손영빈 선수. 자. 좋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아! 공 빠졌어요. 자,
손누수가 잘 잡았는데 지금이 뒤로 빠지면서 너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네. 꽃을 보던 조세웅 선수가 3루로 나가 있네요 지금. 타구가 어느 정도 저 빠른 타구로 형성됐기 때문에 좀 더 침착하게 하셔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좀 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투수를 보게 되면 맞춰 잡는 유형의 투수예요. 그러니까 수비들이 어느 정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대타로 올라온 8번 타자도 대타로 올라온 52번인가요? 김태구 선수. 52번이요. 김태구 선수. 자, 오늘 첫 타석이고요. 팀 하나 팀은 대기 명단에 있는 선수가 9명이 있네요. 처음 보는 팀인데 짜임새도 있고 투수도 좋고 그리고 방망이도 잘 치는 좋은 팀입니다. 김기현의 설련 오늘 대부분 처음 보지 않나요? 그렇죠. 뭐 티내고 싶지는 않아서 아! 대타로 나온 선수인데 좌익수 키를 넘기는 안타! 큼지막한 안타를 치고 2루까지 아 3루에서 승부 되나요? 3루에서! 자, 그 사이 타자 주자는 3루까지 잘 맞았죠? 한 점 더 추가하는 티마라. 오, 펜스를 거의 직격할 뻔했어요. 정말 잘 맞았습니다. 잘 치는 선수가 많네요. 좌익수 키를 넘기는 3루타를 치고 나가는 대타 김태우. 변화구였는데 떨어진 거를 어깨가 빠지지 않고 벽이 닫힌 상태에서 제대로 받아치는 아주 좋은 타구였습니다. 4석에는 9번 타자 이원중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아, 공 빠졌어요. 한 점 더 추가하는 팀 아라입니다. 스코어는 9대0. 노하우시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말 공격에서 스톰스가 점수를 못 내면 경기는 끝납니다. 점수를 더 이상 주면 안 돼요. 스톰스는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아, 좋은 볼이네요. 좋은 볼이네요. 자, 갸우뚱하는 이원중 타자. 타자가 잘 치는 거는 투수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0점이 잡힌 것 같은데요. 이제 박재상 선수가 자 투수가 잡아서 1루로 맞고 1루로 아웃. 다리에 맞은 걸로 보이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괜찮아 보이네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게임하다가 다리에 타구를 맞게 됐는데 네. 아팠거든요. 아프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냥 뭐 투수로서 그냥 왠지 그런 쪽팔림. 아, 투수로 경기를 하다가 타구에 맞으셨구나. 초고 스트라이크 집에 가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툴툴 부어있더라고요. 박영환 선수 오늘 두 번째 타석. 이번 이닝에만 전 이닝에 교체가 됐고 첫 타석에서 안타 치고 나갔던 박영환 오늘 두 번째 타석 쳤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1루수 잡지 못하고 우익수 앞으로 가는 안타. 잘 치네요. 오늘 2안타 경기를 펼치고 있는 박영환 선수. 근데 지금 스톰즈의 지금 왼손 투수를 던지는 거를 계속 봤는데 폼이 굉장히 깔끔하고 이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이 볼 끝에 체중을 실어주는 이 동작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자, 타석에는 배수일 선수. 오늘 삼진 하나, 몸에 맞는 볼 하나, 볼넷 하나를 얻고 있는 배수일. 네 번째 타석. 아우. 변화구 좋습니다. 좋은 변화구를 가지고 계신데도
이제 공이 워낙 눈에 이제 잘 들어오는 깨끗한 공. 네. 받아놓고 다 치고 있네요 팀하라 선수들이. 크게 벗어나는 골. 일루 주차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타석에 2번 타자 배수희. 2볼 원 스트라이크. 하, 이변하고 좋은데요? 좋아요. 좀 더 지저분하게 이거를 좀 각을 좀 지저분하게 만드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던지실 거라면. 네네. 아, 조금 덜 떨어졌다는 판정. 3볼 2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 타석의 배수일 1루의 배수근 마운드인 박재상 선수입니다. 쳤습니다. 아, 파울 라인을 벗어나는 파울. 박재상 투수가 굉장히 잘 던지기는 하는데, 아, 볼넷을 허용하고 마는군요. 그렇죠. 베이스 온 볼스로 출루하는 2번 타자 배수일 선수. 오늘 타석에는 매서운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3번 타자 김성환 선수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타자 또 자신 타자죠. 멀티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김성환. 네 번째 타석 크게 헛스윙을 돌려보는 김성환. 저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니까 좀 힘이 커지네요. 그렇죠. 스윙이 좀 크네요. 주자 1, 2루. 왜냐하면 또 스윙이 커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예, 욕심이 나죠. 네. 눈에 보이는.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3번 타자로서 뭐 좀 강하게 치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쳐야죠, 강하게. 쳤습니다. 3루수. 아, 잠루수를 꿰뚫었군요. 좌익. 3루수 맞고 굴절된 공을 이제 좌익수가 잡았고, 그 사이 2루 주자는 코민. 한 점 더 추가하는 팀 아라. 자, 스코어는 10대 0. 자, 더 이상 점수를 주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시간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타석엔 4번 타자 오훈. 아까 중견수 수비를 아주 잘 해줬던 이 공인데 잡이 없습니다. 그냥 딱 잡아놓고 때리네. 자, 일단은 점수 차는 10점 차. 타석에는 오훈. 마운드엔 박재상 선수. 원볼 원 스트라이크. 4번 타자라는 걸 의식을 한 건가요? 좋은 볼을 주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공의 이제 스피드도 이제 좀 느린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자들이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우익수가. 아, 우익수 놓쳤어요. 3루 주자 호민. 타자 주자는 2루까지. 2루에 있던 주자까지 들어오면서 두 점 더 추가하는 팀마라. 자, 오훈 선수 두 번 다 실책으로 출루를 하네요. 무너지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우익수가 잘 쫓아갔는데 너무 높이 뜨다 보니까. 쳤습니다. 다시 한번 우익수 1루수. 1루수가 뒷걸음질치면서 놓치는 사이 2루 주자는 3루까지. 아, 이번엔 빗맞은 타구라서 어려운 거였어요. 잡기가 너무 어려운데 떨어졌네요.
전원타구를 뒤로 뛰는 식으로 따라가신다면 다음에라도 연습하실 때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충분히 다 잡을 수 있는 타구. 근데 저기 뒷걸음질 치면서 공을 따라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시야가 흔들기 때문에. 김호성 선수 베타로 들어왔네요. 21번 김호성 주자 뛰었고요. 투수는 되게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구질을 가지고 열심히 잘 던지고 계신 것 같은데 팀 하나 팀의 이제 방망이를 감당하기에는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아 1루에서 아웃되네요. 좋은 수비죠. 투아웃. 자 대타로 들어왔던 김호성 3루 땅볼로 한번 떨궜지만 넥스트 플레이가 좋았어요. 그렇죠. 끝까지 예. 해주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자 또다시 대타를 내는 팀 아라. 대기 명단이 아까 보니까 9명 있더라고요. 네. 다 쓸 예정인 것 같습니다. 몇 번이죠? 21번이군요. 21번 선수죠. 지금 오늘 게임했던 팀 중에서 대기 명단에 가장 많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많이 왔더라고요. 자, 이름 모를 21번 선수. 이름 모를 21번 선수. 하나씩 또 다 찾아봐야 돼서. 아, 홍석주 선수라고 합니다. 홍석주. 자, 공 뒤로 빠졌고요. 3루 주자 홈인. 2루 주자는 3루까지 한 점 더 추가하는 팀 아라. 스코어는 13-0. 자, 이렇게 무너지는군요. 삼성 스톰스. 좌석에는 대타 홍석주 선수.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1루로 아웃. 3아웃 공수 교대 13-0. 5회 말 삼성 스톰즈 반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에노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5회 말 삼성 스톰스의 공격. 아, 시간이 지금 현재 7시 37분을 넘어가고 있는 38분. 예, 전광판 시계로 38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일단 점수 차는 13점 차. 삼성 스톰스는 여기에서 점수를 대거 몇 점 내요? 5점 이상을 뽑아내야 하는 상황. 아니면 홀드로 경기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자, 투수 잘 던지고 있던 김현중 투수 노히트 4이닝 노히트 노런을 던지던 이현중 선수를 내리고 이주호 투수를 올렸습니다. 자, 이주호 투수가 얼마만큼 잘 막아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새로운 투수가 올라왔네요. 네. 좌석에는 7번 타자 박인복 선수. 아니군요. 31번 대타네요. 초구 높아. 처음에 던졌던 투수와 좀 같은 유형의 팔 스윙을 갖고 있네요.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길 짧게 아웃. 원아웃 잡는 김남중 선수 오늘 첫 타석 들어왔는데 너무 짧게 치고 들어가네요.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조세웅 선수입니다. 오늘 두 번째 타석이네요. 아, 워낙 이현중 선수가 노히트 노런으로 잘 던져줘서 그렇죠. 삼성 스톤스 선수들은 지금 이제 8번 타자가 두 번째 타석입니다. 자, 얼굴이라도 많이 잡아줘야 돼요. 포수를 보다가 3루로 자리를 옮긴 조세웅 선수.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조세웅. 끝까지 해야죠. 아, 아, 치마라는 글쎄요. 선수층이 좀 넓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뎁스가 선수 뎁스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렇죠.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하 투아웃. 팀 노이트로를 지금 기록 중인가? 그렇죠. 지금 안타는 하나도 안 받고 있는 팀 아라. 지금 올라온 투수도 아까 선발을 던진 투수 못지않게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대타죠. 90번 선수. 자, 뭔가 메이저리그의 느낌이 무심하는 그런 타자입니다. 김선만 선수. 김선만 선수 첫 타석. 자, 하나 쳐줬으면 좋겠어요. 아우, 크게 어치는 김선만. 변화가 좋네요. 자, 투스트라이크 노볼에서 마무리하려고 하겠죠. 루킹 삼진으로 돌려 세우면서 오늘 게임 13대 0으로 콜드 승을 알려드리면서 팀아라의 16강 진출 확정. 이상으로 오늘 경기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게임이었는데요.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네. 이렇게 사인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대로 본 건 처음인데 네. 굉장히 수준 높은 야구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즐겁게 야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기분도 같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팀 마라의 팀 노히트 노런을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중계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ey!